시디야, 음악 틀어줘. 안녕하세요. 하나 시스템 ICT 부문 AI 사업 담당의 이승민, 나태호입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AI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데요. 아, 안 돼. 이제 곧 AI가 모든 일자리를 다 뺏을 거야. 우리 이제 잘리는 거야?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AI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산업에 스며들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 좀 누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매일 듭니다. 실제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과거 인간이 했던 일을 로봇이나 AI가 대신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의 AI는 인간처럼 어떤 환경에서든 생각하고 판단할 수는 없기에 큰 역할의 수행은 어렵습니다. AI가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제한적인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의 강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AI는 빠른 수학 연산을 바탕으로 분류, 기록, 계산 등의 단순 반복 업무를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정밀한 분석력입니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반복 분석하면서 데이터 간의 차이를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AI의 세 번째 강점은 무한 체력입니다. 전원만 공급되면 AI는 먹지도 자지도 않으며 한숨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먹고 살자고 일하는 게 아닌 거죠.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AI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컨텐츠 산업에선 20세기 폭스사가 AI를 현지 업무에 활용했습니다. 사이보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 모건의 예고편을 AI가 만든 것인데요. 비슷한 장르 영화 100개의 예고편 장면 구성과 오디오 등을 AI가 분석해 전체 영화 장면 중 알맞은 장면을 골라 1분 15초짜리 예고편을 만들었습니다. 코니카 미놀타는 인쇄장치의 소모품 교체 서비스에 AI를 적용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을 통해 고객의 소비 속도에 맞춰 토너 카트리지를 지체 없이 배송했는데요. 기존 토너 보관 공간과 배송 시간을 AI를 통해 최적화하여 고객 만족과 비용 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유통 물류 센터에 AI를 접목해 완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AI 비전 기술과 딥러닝을 활용해 로봇이 상품 모양을 인식, 알맞은 배송 박스에 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캐나다 스타트업 블루닷의 AI는 전염병을 추적합니다. AI의 자연어 처리 기술 및 머신러닝을 이용해 매일 65개 국어, 10만 건의 기사, 항공사 발권 데이터와 가축 사육장 정보 등을 AI가 모두 분석하는데요.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확산 경고를 가장 먼저 내놓기도 했습니다. AI 사업 담당 또한 다양한 산업군의 AI를 접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우 씨가 보험개발원에서 AI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죠? 네, 맞습니다. 하나 시스템 ICT 부문은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 심사 과정에 AI를 활용해 서류 분석과 지급 기준 판단을 자동화하였고, 차량 사고 시 현장에서 손실 부위를 촬영만 하면 AI가 수리 견적을 바로 예측해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개발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 트렌드를 예측하거나 서비스 예약 취소율을 예측하는 시스템, 챗봇, 이미지 분석 등 요소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개발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 ICT AI 사업 담당입니다.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앞서 AI의 강점과 다양한 산업의 적용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태우 씨는 본인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강점은 지치지 않는 열정과 보기 드문 끈기, 그리고 좌중우. 인간은 AI에게 불가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이슈가 섞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철학과 주관입니다. 폭넓은 사고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것, AI가 대체하기 힘든 인간의 고유하고 강력한 능력인데요. AI가 인간을 대체할 거라는 막연한 불안보다 AI와 인간의 강점을 합쳐 그 시너지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다가올 산업의 변화를 맞이하는 자세인 것이죠. 맞습니다. AI를 통해 보다 넓은 시야와 깊이 있는 전략을 세워나가면서 조화로운 산업 환경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